장 소멸로 육도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지장보살 부원경 제13회차 서일범입니다. 음 우리가 지금 제1 돌이 천공 신통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 지장 사상의 공덕과 본생 음, 가운데서 장자의 본생 지장보살의 본생이 보였는가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지요. 자, 우리는 뭐 흔히들 뭐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 하면은 업장 소멸의 근원지다. 그래서 우리는 지장보살을 찾아서 업장 소멸을 한다 해서 지장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어, 지장보살 멸정업 진흥을 하기도 하고요. 뭐 충부다란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지장보살의 공덕과 본생에는 뭐였는가에 대해서 어, 살펴보기로 하죠. 자, 장자의 본생이다 라고 했는데, 음, 문수살이여, 차보살의 위신서원은 불가사의니, 약 미래세의 유선남자 선녀이니, 문시보살 명자하고, 또요 다음에 이제 본경이, 음, 혹 찬탄커나, 혹 첨내커나, 혹 측명커나, 혹 공양커나, 내지 채화강로 소칠 형상하면 시는 당득 백반 생어 삼십삼천하여 영불 타학도 할이니라고 있어요. 이 대목이요 음, 아마 여러분들한테 스님들이 무지하게 많이 읽어주는 대목이에요. 지장경하면 요걸 핵심으로 무지무지 읽어주거든요. 그럼 요 내용이 뭐냐? 문수살이요. 이 보살의 위신력과 서원은 이 보살이라는 것은 지장보살을 뜻하는 거예요. 참으로 불가사의 하나니. 아 부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위신력과 서원이 불가사의 하나니. 마냥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혹 찬탄하거나, 혹 우러러서 예배하거나, 혹 이름을 부르거나, 혹 공양을 올리거나, 내지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 조각하여서 만들거나, 형상에 칠을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거듭하여 저 천상, 33천 도리천에 태어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스님들이 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알려줘요. 왜? 요 내용을 반복해서 알려줘야 절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요. 불사하면, 음? 돈잘 내지요. 이 공덕 쌓기 하기 위해서 예배 찬탄 많이 하지요. 지장보살 많이 찾게 되지요.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만들거나 형상에 칠을 하거나 그러면 지장보살 불사하는데 돈들 잘 내지요. 이 사람은 33천세기에 태어나서 영원히 악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불자님들한테 돈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장 경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에 나온 거니까 꼭 읽어줘요. 어느 스님이든지 집중적으로 읽어줘요. 다른 건 하나도 안 읽어줘도 요거 집중적으로 읽어줍니다.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들 아기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녀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 염려가 되니까 뭐라라고 해요? 야너 요번에 몇 등까지 올려놓으면 엄마 아버지가 뭐 선물해 줄게 너 지난번에 뭐 해달라 그랬지 그거 해줄게 몇 등까지 올려 이런단 말이에요 또뭘 사줄게 해서 결국은 놀러 다니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애가 열심히 이제 안 돌아다니고 집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집에 처음에 앉아있어서 성적이 올라갈 때에 뭐를 해주는데 그냥 집에만 앉아있다고 뭘 맨날 해줘요? 아니죠. 그다음은 뭐예요?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성적 올리자. 어, 이 학교에 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끌어들이죠. 이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자식 바르게 키우고 공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맨날 빌고 뭘 해달라고 원성치한다고 업장 소멸해달라고 하고 자기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니까 일단 불법의 문중하는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 지장보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위신력과 선력은 대단해 그러니까 지장보살만 찾아봐 그럼더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절대 악도에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장보살 공덕에 대해서 혹하게끔 만들어놓고 끌여들여놓고는 맨날 그 지장보살 어떤 역량만 가르치느냐 그건 아니에요.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이렇게 위신력과 서운력이 있으니까 한번 지장보살 공부해보자.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자, 그럼 내용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해요. 문수살이요. 이 보살의 위신 서운력은 참으로 불가사의 하나니 만약 미래세 선남자 선녀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지장보살의 위신력과 서원력이 불가사의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 위신력이라고 하는 걸 많이 얘기해요. 위신력, 부처님의 위신력, 서원력. 스님들이 뭐 불사를 잘하고 그그 스님은 원력이 대단해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원력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위신력, 서원력 이런 걸 뜻하는 건데, 그럼 위신력은 뭘 위신력이다라고 하느냐? 부처님께 많이 빌고 지장보살께 많이 빌면 부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뭘 해결해주고 지장보살이 뭘 해결해주고 이런 것이 위신력이냐? 아니에요 위신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을 우리 불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느냐? 제공을 해주지 않아요. 부처님이 그 뛰어난 위신력에 의해서 바로 중생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배우고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을 배워서 우리 중생들도 부처님과 지장보살님 같은 위신력을 갖추게 하게끔 인도를 하는 것이지, 그 지장보살의 위신력이나 부처님의 위신력을 중생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운전면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베스트 드라이버, 베스트 드라이버, 베스트 드라이버 하고 찾으면, 거기다 기도를 하면,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우리에게 운전 기술을 주어요. 자기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어요. 유리를 엄청 잘해요, 어머니가. 그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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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하면 유리 능력을 내가 받아요? 어떤 사람이 사법시험에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됐어요. 그러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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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능력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 사람이 운전하는 기술력을 우리가 배우고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판사가 된 사람의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거나 빈다고 그걸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 부처님의 바로 지장보살이 위신력과 원력이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신력은 뭘 뜻하냐? 부처님의 위신력은 사직 육신통. 18불공법을 부처님의 위신역이라고 해요. 사지는 뭐가 사지냐. 자, 달마대사가 이조해가한테 일화개오엽이다라고 하는 전법비를 주었어요. 일화개오엽이예요. 일화개오엽이 뭐냐. 꽃이 하나 피는데 이 꽃이 뭐요 다섯 개의 잎으로 인해서 하나의 꽃이 되었다라는 얘기. 다섯 개의 잎이 하나의 꽃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 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성불이라고 해요 부처가 되는 과정이 이 다섯 개의 꽃잎으로 하나의 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치를 바로 이조 해가에게 달마가 전수를 할때 전법계를 내렸어요 일화계 오엽이라고 그랬죠 달마 대 성관법 배웠어요 그런데 이 중에 네 가지 지혜를 우리는 사지라라고요. 그럼 사지가 뭐냐? 첫째는 대원경지예요. 대원경지, 대원경의 지예요.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는지 실지견이라 그랬죠. 실지견, 열애실지견이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자기의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도 그대로 보는 거. 이게 대원경지. 걸림이 하나도 없는 지. 두 번째가 평등성지예요. 평등성지. 그러면 이력평등 무차별로 관하는 지, 차별 없이 관하는 지. 세 번째가 묘관찰지. 자, 차별 없이 관하는 지혜가 지장보살의 지자를 썼어요. 땅지자. 땅이 비를 내리거나 눈을 내리거나 이력평등하죠 더러운 것을 버리거나 깨끗한 것을 버리거나. 화를 내거나 좋아하거나 하지 않지. 이러 평등하지. 요 바로 이런 위신요 이러한 평등성지. 세 번째로 묘 관찰지. 바르고 삿대고 선악을 바르게 관찰하는지. 네 번째가 성소작지. 중생의 이익과 즐거움을 주는지. 이것을 사지라고 해.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자, 위신력은 첫째는 사지, 그다음에 육신통. 육신통은 바로 뭐예요? 눈기, 코, 혀, 몸, 뜻에서 탐년치가 일어나지 않고 고요적정한 경제에 이르게 하는 게 육신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사선삼통을 처음에 해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사선에 삼통을 했는데.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했어요. 천안통은 인과법을 얘기하고 숙명통은 고통의 원인을 아는 지혜. 고통의 원인이 뭐냐? 무명이었다.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무명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걸 없애는 지혜. 이게 번뇌루자, 달진자, 누진통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지혜를 터득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면서 얻은 게 천이통. 자기의 이득이나 손익 계산을 하지 않고 중생들이 얘기하는 부처님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의 지혜. 이게 천이통. 또 자기의 어떤 음,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중생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부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이 타심통이죠. 그러면 고통 받는 중생의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는 능력의 지혜. 이것을 신족통이라고 그래요. 정신신자, 마음신자, 만족할쪽자 신족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섯 가지의 능력을 아는지 다시 말하면 보시지개, 욕정, 눈선, 정반야 육바람일의 이치를 깨달아서 어떠한 여건이 일어나도 걸림이 하나도 없는 무에 자제한 상태의 능력.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신통. 다 통해요. 이런 육신통. 그 다음에, 18불공법이죠. 18가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능력. 바로, 범어로는, 아따다싸 아베니까, 붓다다름하라 라고 표현해요. 18불공법. 18불공불법. 18불, 불공법. 이라라고 번역을 하죠 초기 불교의 대승에 이르기까지 불타를 신체적인 특징과 함께 정신적 공덕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는데 18가지 불공법은 정신적 특징을 설명한 18가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력 사무회 3념주 1대비심 제가 다른 경전 강의하면서도 몇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초기 경전에 산재되었던 덕목들이 부파불교 시대에 이르러서 18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자 대승불교 이전과 이후에 18불공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소승적으로 갔을 때 18불공법은 십력 사무에, 삼념주, 일대비심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승불교 쪽으로 가면 18불공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18불공법은 소승적인 영량의 18불공법인데, 그럼 부처님이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10가지의 힘, 능력이 뭐냐면, 처비 처지력이. 도리와 도리가 아는 것을 여실하게 아는 힘, 어비숙지력, 과거에 이제 미래 걸쳐서 업보를 여실하게 아는 힘, 정리해탈 등지 등지지력, 여러 종류의 선적, 해탈, 산매 등을 여실히 아는 힘, 근상하지력, 중생들의 높고 낮은 근기를 여실하게 아는 힘, 종종승 해지력, 중생들의 온갖 종류의 의욕을 여실하게 하는 힘. 여덟, 여섯 번째로 종종개지력 바로 다양한 요소 혹은 세계를 여실하게 하는 힘. 일곱 번째로 변취 행지력, 어떤 수행에 의해서 어떤 도가 나가는가를 여실이 하는 힘. 숙주 수념지력, 중생의 전생, 고통의 원인, 쉽게 얘기하면 과거 고통의 원인.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아는 힘사생지력 중생의 미래를 여실히 아는 힘누진지력 일체의 번뇌가 다하는 것을 여실히 아는 힘 이게 심력이에요 사무소에다 부처님이 네 가지 점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건데 정등강무의 모든 법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았다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또 누영 진무에라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 했다는데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또설장법무에라 도를 이루는데 장애되는 것을 잘 설명했다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또설출도무에라 고통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한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런 마음을 사무해라이라 삼념주라 부처님이 항상 바른 마음에 머물러서 중생들이 어떤 태도에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음을 뜻하는데. 제1 염주는 중생이 부처를 신봉해도 부처는 환희심을 내지 않고 바른 마음과 바른지 안주하고 제2 염주라 중생이 부처님을 신봉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고 바른 마음과 바른지 안주하는 것즉 불자들이 와서 듣거나 안 듣거나 요동 을안 하는 마음이 1염주 2염주예요. 3염주는 어떤 중생은 신봉하고 어떤 중생은 신봉하지 않아도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바른 마음과 바른 지혜 안주함을 얘기돼요. 이게 삼염주요네 번째로, 그러니까 염주는 마음속에 항상 바른 지혜와 어, 바른 진리가 안주되어 있지 중생들이 온다, 듣는다, 안 듣는다, 안 온다라고 해도 일체 흔들림이 없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대비라. 부처님의 위대한 대비심은 중생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려는 마음이다. 불타는 삼계 모든 중생의 일르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사지, 육신통, 18불공법. 이게 부처님의 위신력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뭐예요? 부처님과 같은 위신력을 갖추는 것. 지장보살의 위신력이다라고. 지장보살의 위신력을 갖추는 것. 그런데 바로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이러한 위신력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는 갖춘 자다라고 부처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대승적인 18불공법이 뭐냐? 첫째는 신무실, 몸으로 짓는 행위의 오실이었고, 구무실, 자, 신구위로 들어가요. 말의 오실이었고, 염무실, 생각의 오실이었고, 무의상, 일체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무부정심, 항상 선정하여 산란하지 않고, 무불지사심, 항상 평등한 마음을 내고, 용무감,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이, 응? 줄지 않는 거고 정진무감, 정진하는 마음이 줄지 않는 거고 연무감, 기억하는 힘이 줄지 않는 거고 해무감, 지혜가 줄어들지 않는 거고 해탈무감, 해탈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고 해탈지견 무감이라 바로 해탈지견이 중생을 제도하려는 해탈 제도하려는 마음이 줄지 않는 것이고 일체 신업수지행 모든 신업의 지혜가 수반하고 신구의가 나오죠. 일체 구업수지행 모든 구업의 지혜가 수반이 되고 일체 의협 수지행 바로 모든 의협의 지혜가 수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지가 거세 무해무장이라 지혜로 과거에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고 지혜의 지 미래세 무해무장 미래세에, 미래세에 지혜 에 걸림이 없고 또 지혜지 현재세 무해무장 현재세에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는 이것을 대승의 1 8불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함경이나 니까야에 나타난 니까야 어, 빨려경전이죠. 여러 불타의 정신적 공덕이 후대논서인 대 비바사론 등에서 또 18불공법으로 정리를 했어요. 대승의 경우는 대지도론 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내용을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대승의 내용을 달리하는 이유는 대승 이전의 18불공법이 불타뿐만이 아니라 아란에게도 통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불타만이 갖춘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대승불교권인 동아시아에서는 대승보다는 대승 이전의 18불공법이 많이 알려졌다. 무슨 얘기냐? 아까 소승 18불공법이라고 그랬죠. 음, 그것이 더 많이 알려졌다는 이야기. 심력 사무의 3념주 1대비심이 이는 대비바사론이나 구사론 등의 논서가 많이 연구된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했어요. 이게 부처님의 위신력이에요. 그럼,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은 뭐냐? 바로, 부처님의 위신력을 공부를 한 내용. 그리고, 이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이런 지장보살 멸정업진화. 그래서, 온바라 마니다니 사바라고 하잖아요 지장보살 멸정업진원 이미 정해져 있는 업을 소멸하는 진원이죠 다지만하니 지장보살 멸정업진원을 읽는다 해서 지장보살이 무슨 업장 소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이걸 많이 읽는다 해서 업장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을 알아서 실천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지만하니 반드시 금강과 같이 견고한 청정한 본래 마음을 원만하게 찾겠나이다 이런 뜻이 바로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본 받아서 공부를 해서 자기도 부처님의 위신력과 비슷한 위신력을 갖추어서 그 위신력을 통해서 바로 업이 있는 지장 어, 중생들에게 지장보살이 다짐하니 반드시 근강과 같이 견고한 청정한 마음을 찾도록 하겠나이다라고 다짐 그러니까 지장보살 멸정업진원하면 여러분들 업장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지장보살처럼 근강같이 견관 청정한 마음을 찾겠나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다짐에 소원을 하는 것이지 그다짐에 소원을 한다고 없어지. 나밥 먹어야 되겠다. 밥 먹어야 되겠다. 밥 먹어야 되. 배불러요?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들어와요? 자기가 벌어야죠. 바로 지장보살이 그런 위신력을 갖추었다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래서 지장보살의 대단함을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수사리의 보살의 위실력은 참으로 불가사의 하나니 이런 걸다 갖췄으니 얼마나 불가사의하지 않겠어요 만약 미래에서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자 그럼 지장대성의 위실력이 어느 정도냐 자 우리 경전에도 나오죠 지장보살 불공기도에도 나오죠 지장대성 위신력 항하사겁 설란진 견문첨내 일년관 이긴천무량사 한다면, 대원본전 지장보살 성대하신 위신력은 많은 겁을 설하여도 다 하기가 어려우며 자그 깨달은 바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많은 겁을 설하여도 다 어렵된 이야기죠. 보고 듣고 절을 하는 한마음 순간순간 하늘이나 사람이나 끝이 없는 공덕이 되네. 지장보살의 절을 하고 빌어서 공덕되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의 그 위신력을 우리가 배운다면 공덕이 된다는 얘기. 자, 혹 찬탄하거나, 혹 첨내하거나, 혹 측명하거나, 혹 공양하거나, 내지, 채화, 어, 강로, 소치, 형상하면, 시인은당득 백, 반생, 어, 삼십삼천, 염불, 탁, 도라라고 했어요. 영불, 탁, 도라. 그러면, 혹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자,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을 찬탄하고,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에 절을 하고, 지장보살 이름을 부르고, 혹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내지 지장보살 그림을 그리고, 또 조각해서 만들거나, 지장보살상을 만들거나, 형상에 칠을 하면, 이사람 마땅히 100번을 거듭해서 저 천상, 33전 도리천에 태어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라고 했어요. 자, 말안 듣는 자식, 말안 듣는 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꼬드기는 거예요. 들어와라. 지장보살 가르침 받아봐. 지장보살 이름만 불러도 너 소원 성취. 똑같은 게 있죠. 나무아미타불러 십년 염불 음, 하면 너는 극락왕생돼 그러니까 한번열번 해봐. 똑같지요. 같은 대승 경전인데 하근기 중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방편으로 만든 경전이란 말이죠. 꼬드기는 거예요. 그럼 봐요. 자, 채화강로 소치정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림으로 그리거나 지장보살을 조각하여 만들거나 형상에 칠을 하면 이것은 차라리 다른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는 나을이라는 생각으로 하긍이 중생들을 이끌게 한 방편이다라고 했어요. 나쁜 짓 하는 동안 친구들하고 올려서 컴퓨터 치고, 음 뭐, 이런데 가서 노느니 놀아도 뭐예요? 집에 와서 책 펴놓고 놀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게 되고 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재미를 못 느끼면 할수 없지만. 재미를 못 느낀다 해도 나가서 어울려 다니는 것보다는 문제를 안 느낄 거 아니에요. 중생들이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맨날 빌고 다니니까 그거 할 시간 있으면 이거 와서 써, 읽어, 예배해, 찬탄해, 이거 만들어, 이거 칠해.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영불탁도다라고 했어요. 영불탁도.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여섯 가지 공덕이 뭐냐면 바로, 오, 지장경에서 여섯 가지 공덕을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보살의 명호를 듣는 문명공덕. 둘째는 보살을 찬탄하는 찬탄공덕. 셋째는 보살을 우러러 예배하는 첨내공덕. 넷째는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칭명공덕. 다섯 번째는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양공덕. 여섯 번째는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거나 형상에 칠을 하는 채업강로, 채화강로, 소상공덕 해가지고 여섯 가지 공덕에 대해 서 설했어요. 왜 끌어들이려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공덕 때 업장 다 소멸돼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승경전에서는 과연 불상을 제작하고 절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데 대해서 대승경전은 어떻게 설을 해놨냐? 가장 비근한 예로 멀리도 안 가요. 달마대사 선관법에 달마대사께서는 성전을 바르게 조성하는 방법으로서 수조성전이라는 대목에서 얘기를 하죠. 해가가 달마에게 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중생들로 하여금 가람을 짓고 수리하고 불상탱화를 조성하고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고 등을 밝히며, 밤낮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예불을 하거나 재계를 지키며 예배하는 등 여러 가지 공덕을 닦으면 모두 성불의 도를 이룬다고 하셨는데, 자, 부처님이 지장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공덕을 이룬다고? 그럼, 이와 같은 부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물었어요, 해가가. 그러면, 지장경에서 설한 것처럼 이거 부처님이 설했는데 거짓입니까? 하고 중생들이 물을 수 있어요? 똑같이 해가가 닮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달마가 답하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에는 한량없는 방편이 들어 있나니 방편, 꼬득이기 위한 일체중생의 근기가 둔하고 수준이 좁고 낮아서 깊고 깊은 바른 깨달음의 의, 의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거짓된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무위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방편으로 설한 거예요. 만일 스스로의 내적 수행을 하지 않고 오직 밖을 향해 구하면서 불상에 예배하고 절하고 부처 이름 부르고 이러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옳은 처신이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부처님은 경전을 독성하지 않았고 부처님이 개유를 지니지도 않았고 만약 자기의 성품을 보지도 못하고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독성하거나 재를 올리거나 개를 지니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꼬드기 위한 방편이라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한 뭐예요? 토대를 마련하는 거다. 그거 한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니다. 부처를 구한다고 예불하지 말며 마음을 얻는다고 염불하지 말 것이니라. 워낙 하극기 중생이니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걸 한다고 진짜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승려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해야 진짜로 복이 온다라고 읽어줘요. 왜 그래야 저래 뭐 짭짤하게 뭐가 들어오잖아요. 부처님 본 가르침은 아니어요 부처님께서는 색신, 즉유상, 육안소견, 법신, 무일체상, 능견, 해안, 범부, 단견, 색신, 열애, 불견, 법신, 열애라. 색신은 곧 상이 있어서 색, 불상 같은 거죠. 눈으로 볼수 있으나 법신은 깨달음은 진리는 일체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서 능이 해안이라야 깨우친 지혜의 눈으로 봐야 볼수 있나니 본부는 다만 색신으로 된 열애를 보고 법신 열애는 보지를 못하느니라 하여 마음을 찾으라 하셨느니라 거기에 빌고 매달리고 하지 말고 마음을 찾아야 되느니라 마음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일단 끌어다 놓는 거예요. 방편으로. 단벌경선인은 독경연불, 장학정진, 육시행도, 장학잡으라 광학담은 이위불법, 차등 중생, 진시, 방불, 법인이라 라고 했어요. 다만 성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독경 연부라고 오랫동안 배우고 정진하고 하루에 여섯 번씩 의식을 행하고 오랫동안 눕지 않고 앉아있으면 좌선하고 있다는 거죠. 크게 배우고 많이 듣는 것을 불법으로 알고 있나니 이러한 중생들은 모두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했어요. 함을 메우지며 어리석은 중생들은 오직 형상을 조성하는 것을 공덕으로 알고 있나니라 불상 만드는 것 그리하여 재물을 많이 허비하고 물과 땅을 많이 손상시키고 헛되이 불상과 탑을 조성을 하고 험망하게 사람의 공력을 부리면서 나무와 흙을 쌓아올리느니라 또한 온갖 색깔을 써서 단청을 짓고 온 마음과 몸을 기울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는 자기도 손실을 입고 남도 혼란하게 하며 아직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있으니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오 완전히 다르죠. 음. 자 원효 대사는 당나라라고 해골바가지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거기서 설하신 내용이 심생즉 종종 법생이요,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라고 했어요. 한 마음이 일어난 만 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멸한 만 법이 멸한다라고 했어요. 분별과 분별 아닌 것을 분별을 하고. 집착하지 않으려는데 집착을 하고 좋고 나쁨 선과 악을 수없이 가리고 따지고 분별을 했지만 다 부질없는 소리요 다 소용없는 일이로다 열반경을 외우는 것이 부처되는 길이 아니오 금강경을 아는 것이 부처되는 길이 아니오 법화경과 화엄경을 통달하는 것이 부처되는 것이 아닌 줄 이제 알겠구나라고 해서요 자 원효대사도 이렇게 했고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장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틀리느냐? 아니요. 에 부처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분명한 것은 하강기 중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진실로 어, 부처님이 한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전에 있는 얘기라고 해서 찬탄하거나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그림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형상에 칠을 하면 이 사람은 백 번을 거듭해서 삼십삼천 도리천에 어나 영원 약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라고 했는데 무슨 뜻으로 했는지 경전을 어, 오늘 거기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부처님 얘기 하세요. 어, 문수살이요. 시지장보살마하살은 해서 지장보살이 과거에 뭐였는가, 어떻게 해서 지장보살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지장보살 보는 경, 지장경이죠. 제 13회차 서일 보겠습니다. 금다리서일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니다 SID 불교교육대더다 생활 속천수경 달마대사 현대생활 불교 법인지 불교학계로 성철스님, 대길 법문들이 비롯다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